안녕하세요.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. 이번 영상은 경상남도 의령군에 있는 한우산 생태숲을 둘러본 여행기입니다. 우리는 한우산 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한우정합 공지에 주차를 하였습니다. 이곳은 공휴일에는 산 아래에 있는 쇠목재에서 통제되고 주중에만 올라올 수 있는 곳입니다. 우리는 먼저 조금 아래에 있는 철쭉 도깨비숲부터 둘러보았습니다.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곳이네요. 도깨비 숲이 끝나는 부근에서 오른편 숲속으로 산허리를 감아 돌아 한우정까지 이어지는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네요. 5월의 싱그러운 녹음 속을 걷는 기분 참 좋습니다. 우리는 다시 한우정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앞에 있는 계단을 따라 한우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. 약 10분 정도면 올라가면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쉬운 길입니다. 그런데 오늘이 5월 11일인데 철쭉꽃은 전성기를 지난 것 같아서 다소 아쉽기는 하네요. 우리는 정상에서 오른편으로 이어진 다른 숲길을 따라 한우정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. 한우산에는 이외에도 좋은 숲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.
우리는 정상에서 내려와서 인도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좀 더 감상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